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어로프레스를 이용한 레시피를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바로 얼음물을 이용해서 커피를 불림을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하는 그런 레시피인데요. 모든 커피를 다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시피는 사실 아닙니다. 대신에 추출 방식에서 오는 어떤 맛의 스타일이라던가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레시피입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커피가 정말 극강으로 깔끔해집니다. 이게 깔끔함이랑 심심함이랑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기는 한데 보통 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맛이 어딘가 비어있다라던가 그런 느낌이 날 때 많이들 느껴지는데 그런 커피를 만들어주는 레시피는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커피가 약간 청량감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신맛이 조금 있는 커피들이 아무래도 좀 더 청량감 있게 바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맛이 아주 강한 커피들, 그런 커피들은 조금 아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소 추출돼서 나오는 그런 식초 같은 신맛은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점은 약간 단맛이 조금 평소보다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1인분만 가능하고 뜨거운 커피만 가능합니다. 아이스 커피로 내려 먹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비교하고 이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출하는 거 풀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커피는 대략적으로 한 15g 정도의 커피를 사용을 할 거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커피를 절대로 많이 쓰시면은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분쇄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어오버 하는 것보다는 살짝 더 가늘게 분쇄를 좀 해주세요. 특히 이제 약배전일수록 조금 더 가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로프레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자체가 분쇄도에 대한 어떤 관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얼음물을 준비를 해주세요. 불림만 할 거라서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얼음 그냥 한두 알 정도에다가 물 약간만 있으면 되고요. 충분히 차가워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찬물을 부어줄 건데 불린 물의 양은 정확하게 40g이에요. 너무 적게 넣으셔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넣으셔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뜨거운 물 부었을 때 물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추출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40ml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초식에 눌러주시고 이제 저어줄 건데 저어줄 때는 한 15초 정도? 굉장히 와일드하게 네, 계속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온도계로 한번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0도 초반 정도 온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림 시간은 이 초시계를 기준으로 최소 1분, 저 같은 경우는 한 1분 30초 정도까지 불림을 해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불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뚜껑의 위치를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줄 건데 물은 끓는 물, 완전히 팔팔 끓는 물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가 되면은 200ml까지 물을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은 바로 닫습니다. 지금 온도계를 안 꽂아봤는데 대충 꽂으면은 한 70도 중반 정도의 온도가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컵에다가 바로 뒤집어 주시고 살짝 흔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인퓨징을
더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절대로 길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길어야 한 30초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2분 30초가 되면은 바로 눌러서 추출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누르실 때는 굉장히 천천히 한 30초에서 길게는 한 40초 정도 걸리게끔 굉장히 천천히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눌러줄게요. 자, 주의하셔야 될 거. 무조건 얼음물 쓰셔야 됩니다. 저희 집 냉장고 물 정말 시원해요. 네. 안 됩니다. 어설픈 온도로 불림을 하시면은 네, 의미가 많이 없어지니까요. 무조건 얼음물로 불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원두는 무조건 가는 분쇄. 분쇄도가 굵어지면 불려도 성분을 초반에 확 끌어내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전도에 상관없이 조금 가늘게 테스트를 한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염두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림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불림을 해주시고 뜨거운 물을 붓고 난 다음에는 인퓨징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짧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한동안 이 에어로프레스를 이용한 영상을 거의 만든 적이 없었죠. 사실 홈카페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커피 기구들 중에서 정말 탑3 안에 에어로프레스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에어로프레스에 관련해서 간단한 레시피라던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서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